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영수 씨. 네. 오세요. 네네. 자. 일주일간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외쳐볼까요? 네. 주간 아이돌! 자, 우리 형수 씨랑 지난주에 정말, 아, 너무 재밌었어요. 기가 막혔죠. 아, 본인이 본인 스스로 기가 막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오늘 말이죠. 네. 우리 형수 씨 정말 개탄 줄 아세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네. 또 마침 또 우리 형수 씨가 있는 날에 이렇게 또 멋지고 예쁜 또 이 여성 그룹들이 많이 컴백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마침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딱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냐. 너를 위해서. 그렇지. 아, 뭐 그림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아무래도 형수 씨보다는 아이돌 친구들을 배려한 게 아닌가. 어, 그래요? 예, 네, 삼촌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아저씨 편하게. 아저씨. 둘 다 삼촌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편하게 애들을 뭐 대하라고. 어쨌건 오늘 정말 이 나오시는 분들은 네. 외모도 외모지만 아우. 실력도 정말 뛰어난 아, 그렇죠. 그런 굉장한 팀이죠. 네. 국민 여동생 레드벨벳 나와주세요. 레드벨벳! 레드벨벳 나와주세요. 레드벨벳!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와 그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뭐요? 레드벨벳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탔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 레드벨벳 상 타는 거야 뭐 이렇게 익숙한 일인데? 2015년도 제4회 주간 어워즈에서 수많은 아이돌들을 이기고 당당히 레드벨벳이 대상을 차지했어요. 모르셨죠? 불렀어요, 불렀어요. 본인도 후보에 있었습니다. 제가요? 예, 예. 그럼 난 탈락이 된 거예요? 탈락이에요. 무슨 말 때문에 탈락을 시켜? 난 알지도 못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차례는 있어요. 보시죠.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잘 쓰셨으면 좋겠다. 자, 과연 올해 제 남자들이요! 어허. 대상을 탔습니다, 대상을. 뽑기로 뽑아진 건가요? 뽑기라니요. 그 어떤 시상식보다 공정하게 뽑아주는데. 그렇죠. 아, 기분 나쁘세요, 뽑기로. 아니요, 아니요. 뽑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듣기는 했지만 시상식을 타요. 오, 진짜. 진짜 하이. 자, 우리 레드벨벳. 또 AKA 빨간천. 예. 상장을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자, 상장 대상 레드벨벳. 위 그룹은 2015년 주간 아이돌에 출연했던 총 46팀의 아이돌 중에서 주간 아이돌이 선정한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투표 방법으로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네. 이 상을 드립니다. 주간 아이돌 제작진 1등! 아, 감사합니다. 와우. 들어봐도, 아,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 드로피, 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레드벨벳. 자, 우리 수상 소감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 상을 받게 될 줄 정말 몰랐고요. 저는 그냥 우리 데프콘 오빠랑 열심히 놀았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꼭 대상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 운으로 이루어진. 네. 올해만은. 네, 이거 주시고요. 아, 내년에. 아니, 왜 뺏어가? 아, 이거 내년에 또 써야 돼. 아, 네. 이게 뭐야? 이거 한 장만 가져가시면 돼. 자, 가져가시면 되고. 이게 몇 개였어? 근데 상장에 레드벨벳 안 써 있어. 오해. 다 안 되죠? 오해잖아요. 저기 저희가 레드벨벳 써야겠어요, 볼펜. 본인들이 적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요. 집에 가셔서 다섯 명이 한 글자씩 레드벨벳. 레드벨벳.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레드벨벳 근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케이 씨. 네네, 근황 알아봐야죠. 2015년 말이죠.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 누가요? 선정된 멤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 안에 우리 슬기 양이. 몇이? 몇이, 몇이? 제가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서? 네. 세계에서 가장 몇 아름다운 몇 얼굴 백인 가운데 71위로. 우와! 세계에서? 세계에서. 100명 중에 71위면 괜찮잖아요. 네.
쓰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엄청, 그럼요. 엄청 다행이네요. 아유, 그럼요. 세계에서 가장. 근데 멤버들도 아니고 제가. 저희는 100위권 바뀐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 저희는 몇 위 생각하세요? 저. 저 좀 들어가. 아, 슬기 형이 71인데 지금. 그럼 저희는 몇 위 보는데요? 72. 아, 오지겹들 얘기하잖아. 10위 안에 든다는 얘기야. 그렇죠. 약간 겸손한 거잖아. 예. 우리 슬기야, 71인데 어떻게, 네. 어때요? 인정합니까? 거기 안에 든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외모 열일해서, 좀 더 높은 숫자 순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카메라 또 쭉 들어가 드릴 테니까요. 예쁜 얼굴. 예쁜 얼굴 더 예쁘게. 하면 되나요? 네, 시작! 내가 바로 71이다. 내가 바로 71이다. 잘했어. 너 내가 봤을 때 60 이상이야. 잘했어. 왜냐면, 바로. 그럼 이제 72 갑니다. 72. 72. 원래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절에서 자연, 71이다. 자연스러움. 네. 70이야 70. 한계한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네. 보여주세요. 100권으로 밀려납니다. 아니 이제 메이킹 필름 그 모델분들 메이킹 필름 보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움직임이 최소화예요. 에이 이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허리가 불편한 느낌입니다. 순위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인 스스로가 지구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아있잖아. 나는 끝판왕이다. 항상 나는 끝판왕이다. 바이린 가야 돼요. 22. 어, 나온다. 준비한다. 자, 갑니다. 아이린, 렛츠고! 어, 예쁜데? 예쁜데? 예쁘다잖아요. 예뻐, 예뻐, 예뻐. 예쁜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네. 예. 잘 봤고요. 내년이 더 기대되네요, 이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 레드벨벳. 사실 오늘 나온 이유가. 바로 이분들이 신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신곡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견해와 직녀를 모티브로 한 R&B 발라드 곡이에요. 저희가 기존 했던 곡들과는 좀 다르게 발라드 곡을 들고 왔는데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제목을 얘기 안 하시고. 노래 제목! 아, 노래 제목은 견해와 직녀예요? 네, 노래 제목은 견해와 직녀. 역시 이게 여러분. 네, 저희 이번 노래는 7월 7일이라는 곡이에요. 네, 7월 7일이고. 네. 아, 녹화의 기준으로 말이죠. 회사 관계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레드벨벳의 음악을 최초로 듣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럼 봅시다. 네? 발라드입니다, 발라드. 이렇게 이렇게 주름 되는 거 없어요? 아, 같이. 안무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자, 그냥. 네. 그럼 여기 저희 일곱 명이 다 같이 서서 노래를 감상하는 네. 시간을 가져주세요. 좋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레드벨벳의 7월 7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꿈에서 깬 것뿐이야 또다시 까마득한 저 슬픈 별 하나 잘가 잘가 서툴게 인사하고 뒤돌아서 오는 길은 참 멀기도 하다 같은 공간에 그게 기적인 걸 몰랐을까 어색하네요 우리 다시 만나 아, 여기까지 아, 정말 필승이네 아, 레드벨벳 만나 싶을 정도로 되게 파격적이고 성인합니다 예. 되게 어색하네요 어색, 본인들도 어색하신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습을 네. 제대로 이제 시작한 게 아닌 단계라서 제가 보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워낙 또 댄스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좀 본인들이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하고 네. 발라드의 어떤 그런 자세 있잖아요 케이 씨가 한번 뽑아내주세요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이 노래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예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대박인데? 음악 바로 주세요 잘 봐요 그냥 꿈에서 깬 것뿐이야 꿈에서 깬 것뿐이야
또다시 까마득한 이런 거 잘 봐요 눈빛 저 슬픈 별하나 저 슬픈 아 잘한다 좋아 좋아 와, 잘한다 잘가 서툭 인사 서툭 올라가네요 돌아서 오는 길에 아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뒤돌아 괜찮았어요. 돌아야죠. 그럼 카메라. 그럼요. 그럼 이제 그 코너로 가야죠. 그거 가면 벌써?